2021년 놀라운 흑비문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인천 부평을 일종의 무기창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평에 위치한 한봉산 아래쪽은 개미굴처럼 많은 굴이 뚫려있는 상태인데요. 다 합치면 그 수가 무려 20개가 넘는다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부평구입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특히 출신지가 부산이나 대구, 광주, 마산처럼. 서울에서는 멀지만 대도시인 경우에는 연대감이 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인천 사람들의 지역부심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서울과 코다울 거리에 있는 곳인데도 인천 출신들의 지역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이 방송에서도 같은 고향 출신인 연예인이 출연하면 무독 반가워하는 김구라 씨라든지 인천을 대표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꿈을 키웠다고 언급한 개그맨 홍윤아 씨나 부평역에서 어머니를 도와 10년간 포장마차를 운영한 적도 있다는 배우 성동일 씨까지 인천이나 부평 출신임을 숨기지 않거나 자부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천 사람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일명 지하던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평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 별명은 무려 3만 평 이상의 규모, 출구만 33개인 부평 지하상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워낙 넓고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현지인들에게도 지하 던전이라는 별명으로 통합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가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 길 찾기가 아주 극상의 난이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입주한 상인들도 가끔 헷갈릴 정도의 규모라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평 지하상가의 면적 대비 점포수는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 기록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이곳 지하던전, 아니 지하상가의 탄생 배경은 방공호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비단 부평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중구, 남구 등 인천의 모든 지하상가가 마찬가지인데요. 지하상가로 조성된 수많은 방공호들은 대체 언제 생겨난 걸까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지하 대피 시설이 많이 생겨난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장공비 30여 명이 내려와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로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서울시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민 350만 명을 대피시킬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곳곳에는 유사시 대피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지하와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부평이라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리 없었겠죠. 그래서 부평역 인근에도 만일에 대비한 대피처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1978년 처음 지하도 상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평역 인근은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지금도 자유시장, 지능종합시장, 종합시장, 깡시장, 문화의 거리 등 총 5개의 구역을 통칭해 부평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1970년대에 활성화된 이곳은 부평 시민들과 지역 근로자들에게 이용되며 사람과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통행량을 분산시키면서도 상권을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방안으로 지하도 상가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지상에 집중된 상권과 통행량을 지하 공간으로 확장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지상의 복잡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하도 상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하도 상가가 추가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개의 지하 상가가 하나로 연결이 됐고요. 이게 현재 거대 지하 상가의 대명사 부평 지하 상가가 된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이 부평역 지하도 상가가 인천 청소년들의 성지격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맘때 부평역에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었고요. 부평역이 수도권과 인천의 환승역이 되면서 다른 인천 지역에서도 오가기 편리해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점포들, 의류부터 팬시 상점까지 없는 게 없는 지하 놀이터였으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21년 놀라운 흑비문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육군이 작성한 총 120장의 기록물인데요. 여기에는 인천 부평을 일종의 무기창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조병창을 지하화한다. 실제로 부평에 위치한 한봉산 아래쪽은 개미굴처럼 많은 굴이 뚫려있는 상태인데요. 다 합치면 그 수가 무려 20개가 넘는다는데 이 극비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여름에도 시원한 기온이 유지되어서인지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이 새우젓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땅굴들은 사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미군의 폭격을 피해 무기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실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 작업은 그냥 산 위에 바위에다가 다이너마이트 구멍을 뚫고 터뜨리면 깨진 돌과 흙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천에 담아다가 바깥으로 이제 운반을 하면서 동굴을 파나갔던 겁니다. 심지어 이 지하동굴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조선인들 중에는 근로봉사령으로 못 모르고 끌려온 중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선생이 근로봉사인데 근로봉사 좋죠. 지금 강제 우리는 지금 표현은 강제 동원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 3학년은 이미 다 현장에 나갔고 우린 2학년이 또 부평을 가게 되고 150m가량의 이 길고 넓은 터널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파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별다른 전등 설비도 추위를 막을 방한복도 없었던 거죠. 부평공원에 가보면 징용 노동자상이라고 불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바로 이 소녀가 조병창과 관련된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 젊은 여자아이들을 정신대에 끌고 간다는 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어쩔 수 없이 부평 조병창에 발을 들여야 했던 한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당시 그곳 노동자들은 충분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해 하루에도 7, 8명씩 손가락이나 팔다리가 잘리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생활에 내던져진 것 대부분 강제동원된 일반인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에서 온갖 세부치를 동원해 군수품을 만들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작게는 무쇠솥에 각종 철제 농기구, 놋그릇, 놋수저, 놋요광부터 크게는 교량의 난간, 조명장치, 가로등, 간판 광고판의 철물류까지도 다 뜯겨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빼앗아간 금속류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상당량은 부평으로 왔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하게는 총과 검, 탄환 등 일본의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던 바로 이곳 부평의 인천 육군 조병창이 종착지였던 겁니다. 당시 부평이 일본군의 군사적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터라 지금도 그 시절의 아픈 흔적들이 다수 남아있습니다. 하나의 천장을 이 제곱미터 남짓한 수십 개의 방으로 나눈 노동자들의 숙소인 줄사택이라든지 일본 미쓰비시사가 군수공장을 차렸던 지역의 이름은 회사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삼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름 대표 히트곡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빨간 맛? 저희가 여름 때 많이 불렀던 쿨 노래. 박명수 씨도 여름 노래 많이. 그 중에서도 DJ Dio 씨도 리메이크했었고 작년에 한 음악 방송에서 육중한 밴드가 부르기도 했었던 바로 이 노래. 부르라고요? 별이 쏟아지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휴가철만 되면 바다나 산에서 들려오던 추억의 노래인 이 곡은 1960년대 한국의 비틀즈라고 불리는 락밴드 키보이스를 널리 알린 대표곡입니다. 이 윤도현 밴드가 리메이크한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곡 혹시 아십니까? 이 원곡자인 가수 송창식 씨부터 가수 배호 씨, 기타리스트 신중현 씨, 윤수일 밴드 등등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중음악계의 거장들을 배출한 본질이 바로 부평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일제의 병참기지나 다를 것 없다고 소개한 동네가 어떻게 한국 대중가요의 요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거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타이틀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8군 쇼단 출신과 대학가요제 출신입니다. 전자로 미8군 무대라고도 부르는데요.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활약한 대중음악인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세계입니다. 미국 육군 야전군을 뜻하는 미8군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필리핀에 그리고 일본의 항복 이후에는 일본 도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사령부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대규모의 미군이 우리 땅을 밟게 되었고요. 이후에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을 통틀어서 미8군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8군 무대라는 건 미군 기지 내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위문 공연을 뜻하는 건데요. 초반에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루이 암스트롱 등 그 시절 초특급 스타들이 직접 날아와 내한 공연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해외 톱스타의 내한 공연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듯이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공연이 자주 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 스타들로만 미군 장병들에게 충분히 만족을 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한국 연예인들이었습니다. 미군들의 클럽 무대에 서기 위한 오디션은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기성과 신인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합격자를 선별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 조용필 씨도 미8군 오디션에서 싱글 A라는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보다 더 높은 등급인 AA는 일반 사병들이 아닌 하사관들이 출입하는 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부대 중에서도 특히나 부평에 자리 잡고 있던 에스컴시티는 미8군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에스컴시티는 일제감정기의 조병창으로 쓰이던 바로 그 지역인데요. 해방 이후 미군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대표적인 군수기지가 된 곳입니다. 이곳은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국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는데요. 사실상 부평 토박이들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그런 미군이 한국에 전한 문화가 바로 클럽입니다. 특히 광복과 거의 동시에 미군이 들어온 부평에는 1950년대에도 이미 클럽이 존재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면 영내 클럽만 해도 2, 30개로 늘어났고요. 부대 앞 부평 신촌에도 미군 클럽이 다수 운영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일대는 클럽 문화가 성행하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클럽 앞을 지키는 가드들은 한국인 입장객을 입국컷 하게 됐거든요. 출입이 허락되는 한국인은 미군을 위해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유일했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 가수들을 모창하는 이미테이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타국의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고 또 시도할 수 있었던 젊은이들은 이후에 국내 무대에도 진출해 락이라든지 팝 같은 장르를 열게 됩니다. 에스컴시티는 1973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이후로도 몇십 년간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구역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이 땅은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조병창으로 통제하던 땅, 그리고 미군 주둔으로 출입조차 어려웠던 그 땅을 무려 81년이나 지난 오늘날에야 비로소 한국인이 자유롭게 밟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제 이 부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원이나 식물원, 병원 같은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라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부평! 이 도시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60년대, 70년대는 트로트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60, 70년대 음악, 한국의 음악 시장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이 미8군에서 시작되는 유행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적인 음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계층별로는 다릅니다. 혹시 그 뽕촌 팝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촌은 뽕짝을 듣고 팝은 도시에서 듣는. 왜냐면 TV가 이렇게 보편화된 시절도 아니고 라디오 정도가 이제 마을에 한두 개씩 있는 정도였으니까 시골 사람들은 이런 팝음악이 아니라 지방 순회 공연을 하는 트로트 부르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남진 씨를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남진 씨, 팝음악 하시는. 그래서 나훈아 씨가 트로트를 상징하는 가수신 거고 남진 씨는 팝음악을 하는 세련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초기에 남진 씨가 불렀었던 노래들은 굉장히 세련된 팝음악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확 그런 음악들이 이제 뜨는 거죠.